KTV UHD 영상 미역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강상희 성우 장지민 김정우 남자 목소리는 화면 해설 여자 목소리는 자막입니다. 녹음이 진 숲에 밝은 햇살이 비친다. 나무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있다. 희미한 그대 기억 아스라이 떠오르네. 고즈넉한 숲에 자리한 오래된 한 옥. 손끝에 바람끝에 닿을랑 말랑. 필름 카메라를 든 여성이 풍경 사진을 찍는다. 바람끝에 나부끼는 그대의 향기. 대전광역시 하늘에서 내려다본 푸른 호수 위에 희뿌연 안개가 깔려있다. 12마리의 물새들이 잔잔한 호수를 헤엄친다. 초록 사이 햇살까지 온전히 한 품에 끌어안다. 드넓은 호수를 따라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대청호 500미길, 4구간 호반 낭만길. 빛바랜 기억도 어제 일처럼 바람 한 자락에 긴 숨을 내쉰다. 사람들이 나무가 우거진 둘레길을 따라 호숫가를 산책한다. 사철 푸른 너의 젊음. 여성이 대청호를 배경으로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쓰인 글자 조형물 앞에 앉아 사진을 찍는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호수를 물들이다. 호숫가에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있다. 바람이 전하는 말. 물줄기에 녹아들다. 나지막한 산자락에 자리한 서원. 나지막한 꽃산 한자락. 우암사적공원. 장판각, 유물관, 서원 등의 건물들이 재현돼 있다. 수백 번 계절이 바뀌어도 그대 흔적은 더 짙어지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연못 앞에 고풍스러운 한옥이 세워져 있다. 남간정사,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들창이 열려있는 남간정사 실내에서 지푸른 녹음으로 물든 연못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돌뿌리 하나, 흐르는 물줄기 하나도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배려. 그 속에 녹아들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푸른 숲. 장태산 자연휴양림. 두 여성이 줄기가 곱게 뻗어 자란 메타세콰이아 길을 걷는다. 옹이가 덧대어져 세월이 되고 작은 운치들이 모여 생명이 되다. 높은 기둥을 세워 만든 공중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어제의 초록이 오늘과 다르듯 기다림은 늘 새로운 설렘을 주다. 숲속 가까이, 햇살 가까이, 그리고 여기 비로소 우리 하나가 되다. 정돈된 청원과 군수대 등이 있는 유원지. 대전 우월드. 너른 청원에 붉은색, 하얀색, 보라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이 피어있다. 여리디 여린 꽃, 오색의 꽃으로 피어나다. 꽃잎 사이 비친 작은 위안을 선물하고 행복은 한뼘 쉼으로 다가오다. 오랜 기다림과 시간 사이 마주한 풍경. 어둠이 내리자 색색의 조명을 밝힌 군수대에서 오색빛깔 물줄기가 쏟아진다. 바람 끝에 나부끼는 그대.
빛으로, 향기로 여기 머물다.